이런 항산화 효과, 또 항암 효과를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명상, 뭐 체조, 막춤, 또 오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사례자분이 암을 이겨내겠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식은 동물 실험에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임 씨의 건강법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폐암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완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에서 5년이 지나면 재발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발 위험에서 벗어나고 완치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된 자임 씨. 숨막히던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 순간순간이 감사한 마음뿐이라는데. 예전에는 꿈도 못 꿨었는데 지금 이렇게 산에 올라오면서 땀도 흘리고 아주 상쾌하고 힘이 부쩍 솟아요. 가장 고독했던 순간, 자연이 가르쳐준 치유의 비법. 그 첫걸음은 바로 꾸준한 자기관리입니다. 상상 초월,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공급을 안 오고 물가만 자꾸 보니까 부담되죠. 커피 한 잔부터 한 4천원, 5천원 이렇게 하잖아요. 글쎄 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치솟는 물가에 밥 한번 먹자란 인사도 무서울 정도. 그런데 여기 삐임뛰게 하는 물가 비우는 2,500원 밀면이 있습니다. 살얼음 동동 띄운 소고기 육수와 부드러운 면발의 담백한 맛남. 더위에 지친 입맛 화끈하게 끌어당겨줄 3,000원 비빔 밀면. 그리고 이들과 딱 좋은 세트 메뉴까지. 정겹고 푸짐한 그 맛을 찾아서 살만 PD 오늘은 부산으로 향합니다. 맛있기로 소문난 이 집.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았는데요. 보드랍고 가녀린 면발, 부르륵하고 입안 가득 담아보니 그 완벽한 어우러짐에 철로 미소가 번집니다. 5,000원, 5,000원입니다. 밀면이 5,000원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2,500원. 반값이네요? 응, 맛있지. 이런 가격이야. 이렇게 맛있는 밀면이 없다니까. 에이, 촬영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뭐 보면 그래. 우리는 매단거리로. 그래서 자주 오게 돼. 맛에 놀라고 가격에 반하는 요 녀석.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이건 소고기 잡뼈하고 사골이고요. 저거는 양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핏바람 왜 빼는 거예요? 그래야 육수물이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 잡냄새가 나면 밀면에 맛이 없거든요. 육수가 답답하거든요. 맑고 깨끗한 육수를 위해 온몸 던진 요 녀석들. 꼬박 하루가 걸린 고행 끝에 마지막 남은 불순물 하나까지 비워냅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맨날 가져가는 거 좀 가져갈게요. 육수의 맛을 한층 높여줄 한약재인데요.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는 것도 맛의 비법. 그걸 알기에 재료를 집는 주인장의 손이 더욱 큼지막해집니다. 넣으시는 거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뭐 들어간 거예요? 감초, 계피, 수삼, 대추, 그다음에 녹가, 가지고 12종류 정도 들어갑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뭐 대충 만들 수는 없고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하늘 때 넣으면 맛이 더 좋나요? 그럼요, 깊은 맛이 나고 담백하고. 양파까지 통째로 넣어 팔팔 끓여주는데요. 그물음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질 때쯤 다 물렀어요. 주인장의 손에 이끌려 등장한 연어사. 간장인가요? 이제 간장만 넣으면 끝이네요? 아니에요. 네 번에 걸쳐 간장을 넣습니다. 증발하면 다시 보충해주고 증발하면 다시 보충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번에 나눠서 넣어야 됩니다. 와. 여기에 살얼음 동동 띄워주고 나면 손님 맞을 준비 끝. 좋은 재료에 시간과 정성까지 더해지니 안 먹고는 못 빼기죠. 젓가락질 멈출 새를 모르는데요.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맛에 손님들은 너도 나도 칭찬하기 바쁘네요. 아유, 맛있다. 진국이요. 진국? 예,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 먹을만 한번 먹어봐. 근데 싸면은
별로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여름에 당장 와서 먹으면은 속이 시원해.